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겨울잠을 깬 다육이 모습과 잠을 덜깬 다육이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예, 우리 이웃님들께서 겨울 지나고 기온이 조금 따뜻해진 관계로 아이들 물을 하나씩 하나씩 한 번씩 다 주었죠. 예, 제 베란다 아이들도 한 번씩은 다 물을 주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겨울 잠을 깬 다육이들은 물한 번씩 준 아이들은 다 생생하고 또 예뻐졌겠죠. 예, 그러면은 잠을 깨지 않은 다육이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그것도 보여드리고 또 잠을 깬 다육이는 또 예뻐진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한번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겨울 잠을 깬 다육이 모습들은 다 생생하죠? 예, 제가 먼저 요 프랭크 슈퍼클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 아이가 물을 한번 주고 나서 요렇게 약간 초록빛도 돌면서 또 윤기가 반짝반짝 나죠. 예, 요 아이가 처음 물 주기 전에는 요렇게 겨울에 한 번은 물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요렇게 활짝 피지지를 않았거든요. 예, 그래도 그냥 입장이 그냥 통통해지는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요렇게 활짝 피고 예, 윤기가 돌면서 예, 요런 아이가 잠을 깬 다육이죠. 예, 예쁘죠. 프랭크 슈퍼클론. 예, 이물 한번 봄에 준고물 주기랑 겨울에 제가 뿌리가 너무 마르지 말라고 한번 준 예, 그때 모습이랑 예, 다르답니다. 예, 요렇게 프랭크 슈퍼클론이 잠을 확 깨워서 요렇게 생기가 있어졌네요. 예, 프랭크 슈퍼클론. 그리고 요 선버스트처라도 굉장히 입장이 뭐랄까 봄 기운을 맞은 듯한 그런 느낌 있죠. 예. 선버스트처라도 예, 굉장히 입장이 예, 윤기도 있으면서 예, 힘이 있어졌답니다. 예, 요 아이도 그렇고 그런데 긴입장성 요 아이는 예, 따뜻해지고 물을 한번 주었는데 아직 잠이 덜깬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있다가 요런 아이들은 또 요렇게 윤기도 없고 요렇게 힘이 없다고 해서 물줄 때가 안 되었는데 물을 주시면 안 된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보면서 그러면은 잠을 덜깬 다육이 관리법은 제가 지금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요렇게 입장에 윤기가 없고 제가 베란다에서 보니까 잠을 덜깬 아이가 한몇개 있어요. 요 긴입적성이랑 그리고 제가 요 샐러드 볼을 보여드렸죠. 예, 샐러드 볼또 발레리나 예, 요두 아이가 예, 잠을 안 깼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요런 아이들은 지금 물 주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더좀 있다가 예, 물줄 때가 되어서 왜냐하면은 지금 속입장은 이 힘이 있거든요. 요 샐러드 볼도 그렇고 그런데 요렇게 윤기가 없고 예, 요런 아이들이 잠을 덜 깼답니다.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조만간 물을 한번더줄 예정인데 그래도 요렇게 속입장이 힘이 있을 때 말고 더저 하엽 저 입장 마른 아이들 바싹 말라서 저절로 떨어지고 예, 고를 때 물을 한번 주면은 아이들 옷자람도 없고 예, 더 예뻐지겠죠. 예, 요두 아이가 힘도 이전 속입장은 힘은 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죠. 예, 요런 아이들이 잠을 덜깬 다육이랍니다. 예, 요런 아이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예, 물을 한번 더 주시면은 예, 그러니까 물을 서서히 늘리셔야 되겠죠. 예, 잠을 덜깬 다육이는 첫째 물을 주어도 물을 금방 흡수 안할 때. 그리고 윤기가 좀 없고 또 약간 변색이 된 듯한 예, 그런 모습이죠. 예, 그런 아이들은 잠을 덜깬 다육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을 연거푸 예, 자주 주시지 말고 물 주기는 주기를 꼭 지켜주시면서 서서히 물을 그렇게 예, 늘리시면 된답니다. 그렇게 물 주기를 서서히 늘리면서 기다리면은 요 아이들이 예, 예쁘고 짱짱하게 그렇게 모습이 변한답니다.
예, 요런 아이들이 잠을 덜깬 다육이고, 기립적성 요 아이도 좀 그렇고, 예, 다른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잠을 확 깨서 다 생기가 있어 보여요. 예, 라울도 그렇고, 예, 릴리패드도, 비올라 센스. 지금 한창 일교차가 심한 관계로, 물이 더 예쁘게 드네요. 예, 홍민, 아미치스, 백봉, 캉캉. 예, 다 예쁘게 지금, 잠을 다 깨서 봄 기운을 받고, 예, 예뻐진 것 같아요. 패션, 예. 화이트 그린이, 미란다. 아이시 그린 요 아이는 제가 잠을 깨운 아이죠. 예, 요 아이가 겨울 내내 요 아이는 물을 안준 관계로 예, 일찍 물을 한번 주어서 제가 잠을 깨웠죠. 예, 그러니까 그물 주기 전보다 잠 깨우기 전보다 훨씬 더 예뻐졌죠. 예, 요렇게 윤기도 있으면서 생기가 있어 보인답니다. 잠을 깬 다육이는. 예, 아이시 그린 예, 잠을 깨웠더니 많이 예뻐졌죠. 예. 그리고 예, 마디바도 예, 생기가 있죠. 매비나금. 요렇게 제가 아침에 둘러보니까 잠을 안깬 아이는 아까 저기 발레리나, 샐러드볼, 예, 뭐 기립적성 예, 그 정도만 그렇고 다른 아이들은 다 잠을 깬것 같아요. 예, 작은 희성. 예, 치설성 요 아이 제가 며칠 전에 물 주었더니 예, 잠이 깬 건가 흙도 금방 마르고 예, 요렇게 예뻐졌네요. 스노우 바니, 큐피트, 오팔리나, 초코라인. 초코라인도 예쁘죠? 예. 요 아이가 작년 여름에 예, 죽다 살아났는데 예, 괜찮네요. 예. 올 봄에 좀더 예뻐질 것 같아요. 예, 올 여름에는 요 아이 작년에 분해 분했으니까 저기 정리대 3관 3단 중간에 거기 예, 환경이 좋은 데 놔놓고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예, 초코라인, 아메치스도 예. 모건 뷰티, 예, 요 아이도 괜찮죠? 복숭아민이 이제 조금, 예, 분홍빛이 들고 있죠? 예, 복숭아민, 아메치스, 예, 대품이죠? 요 아이도, 예, 물 줘서 지금 물은 조금 빠졌는데 더 윤기가 있었었죠? 탱탱하게. 예, 요렇게 겨울 내내 물 주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봄이니까 물을 한번 줘야 되겠죠. 메비나 오베사도 약간 예, 초록빛이 도네요.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잠이 깼는 다육이들은 물 한번 주는 아이들 있죠. 예, 그런 아이들은 약간 예, 푸른빛이 돌아야 그 아이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예, 봄이니까 그렇겠죠. 예, 오베사도 약간 예, 푸른빛이 돌면서 생생하네요. 파랑새, 다빈치 코드, 블루 서프라이즈 요 아이 며칠 전에 물 주었는데 예, 금방 짱짱해지네요. 예, 요렇게 잠을 확깬 아이들이죠. 고사옹. 예, 코너들도, 예, 다, 예, 통통하고, 예, 생기가 있어 보이죠. 아메치스, 까라솔 요 아이가 꼬집게 해서 요렇게 풍성한 아이로 된 아이죠. 아미스타, 샴페인, 토리마네 신스, 후레뉴 아이들 다 힘이 있어 보이죠? 제가 지금 잠깬 아이들 다육이 모습 보여드리는 아이는 다 힘이 있습니다.
샬롯, 아이보리, 옥연, 그리고 홍페페. 아, 당인이, 원래 당인은 이렇게 잎이 마르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속잎장은 예, 아직 힘이 있죠. 예, 나름대로 뭐 이렇게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잎장이 마른다고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은 또 베란다에서 요 당인이 또안 예뻐지겠죠. 예, 그 환경에 맞게 그 아이가 크도록 예, 놔둬야 됩니다.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당인. 옵투샤, 레드길바, 방울복랑 3종 세트도 예, 잘 크고 있죠? 예. 잘 크고 있고, 루돌프, 벤바디스. 벤바디스가 요즘 물이 더 예쁘게 드네요. 지금 봄철에 일교차가 커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온슬로우, 파피스 로즈철화 새끼죠. 예, 새끼 며칠 전에 물 주었더니 이렇게 윤기가 반짝반짝 흐르네요. 예, 파피스 로즈철화 예, 새끼입니다. 예. 애플버드, 마리아철화. 아, 희승금도 빨갛게 라인이 물들었죠. 예, 분갈이 해주고, 지금 물도 들어주네요. 예, 희승금 예쁩니다. 오렌지 멀로가 잠기어서 물을 좀 먹었더니 조금 입장이, 예, 오므린 아이가 조금 퍼졌죠. 예, 요렇게, 물을 주어서 요렇게, 반응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잠을 깬 다육이죠. 예, 오렌지 물로도 예, 입장이 살짝 펴졌네요. 체리. 소인제도 예, 물 먹고 통통해졌죠. 요런 모습을 보여줘야 잠을 깬 다육이 예, 봄을 맞이하는 생생한 모습이랍니다. 소인제. 홍화장. 홍화장도 물이 참 예쁘게 들었죠. 뒤쪽에. 홍화장, 아, 홍화장 예쁩니다. 코페리, 올팻, 버클리금, 아, 버클리금 참 맑죠? 예, 예쁩니다. 화이트 그리니, 아르제, 며칠 전에 보여드릴 때보다 물이 살짝 더 들었네요. 예. 아도데스, 베이비 핑거, 수연 외두죠. 예, 외두가 이렇게 한개 혼자 계속 피고 있답니다. 예, 자구도 안 나오고. 예, 나름 또, 군생 수연도 예쁘지만, 요 아이도 또 예쁘죠. 둥근 잎빛이 우리대, 바닐라비스, 예, 다 생생하죠. 예, 요렇게 봄을 맞아서 겨울잠을 완전 깬 아이들은 물을 한번 먹고 굉장히 생생해진 모습이죠. 요쪽에 또 한번 예, 프릴 제가 줄기로 다 적심해서 요 모아 심기 한 아이죠. 예, 요 아이가 11년 된 아이인데 적심했는 고 줄기들이 너무 팔벌려서 더 이상 놔두면은 안 예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줄기째 다 잘라서 요렇게 적심은 아니죠. 예, 줄기를 하나하나 다 떼어서 요렇게 모아 심기를 했답니다. 벽어연금 시트리나도 하우 예쁘죠, 색감이. 아, 소인재금이 굉장히 봄을 맞아서 건강해졌어요. 예, 예쁘죠?
소인재금, 로라, 라일락. 요렇게 하나하나 또 보여드리면서 또 이름도 외우니까 저는 괜찮네요. 예, 양로도 예쁘고, 축전 요 아이가 올 봄에도 또, 분지를 해줄까, 예, 볼록하긴 볼록해요. 예, 그런데 해마다 분지하는 아이도 있고, 또그한 해는 또 했다가, 그 다음 한 해는 또안 하고 그런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기로는 좀 통통해진 것 같은데, 예, 봐야 되겠죠. 라우이도 굉장히, 예뻐졌죠. 예. 봄이, 좋긴 좋은가 봐요. 예, 이렇게 겨울에, 한 번씩 물줄때 하고 영 다르네요. 예, 잠을, 깨는 모습입니다. 라우이. 아우렌시스. 예, 대체로 아이들이 다 힘이 있죠. 천대전성. 수. 예, 예쁩니다. 아우, 파피스로즈처라. 이 봄이 주는 그 느낌이, 예, 생동감이 있네요. 예, 맞죠? 통통해지는 그 분위기에다가 이 생동감이 있어요. 예, 파피스로즈처라 대품이죠. 멘도사. 문가드니스처라. 아우, 힘이 있어졌습니다. 예. 홍포도, 하월시아, 흑사, 예쁘죠? 퓨베센스, 골드사찌처라. 트램페 핑키, 문스톤은 꽃대가 참잘 빨리 안 올라와요. 예, 그래서 저 꽃대를 꺾어주려면 아직 좀더 있어야 되죠. 예, 요렇게 꽃대가 진짜 천천히 올라오는 애들이 있답니다. 예, 문스톤이 그렇네요. 예, 뮤엘렐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뮤엘렐리. 요 아이도 문페어리. 예, 예쁘죠? 양진. 아우, 양진이 색감이 불타죠? 예. 아우, 양진이 지금 색감이 참 예쁩니다. 핑크베라도, 이렇게 모아 심기 하니까 훨씬 더 예쁘죠? 예. 아까 프릴하고 요 핑크베라하고 요렇게 이제 모아 심기 했으니까 물 주기는 한 20일 후쯤에 한번 살짝 주면은 되겠죠. 요렇게 지금 모아 심기 해놓고 지금 이리 던져두고 있답니다. 한 20일 지나서 한번 살짝 물 주면은 이 뿌리 할착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핑크베라 예쁩니다. 예. 요렇게 수영이 팔 벌려서 안 예쁘고 또 뿌리에서 줄기들이 해체되고 이런 분위기면은 일찌감치 요렇게 줄기줄기마다 떼어서 요렇게 모아 심기 해도 예쁘답니다. 맞죠? 예, 핑크베라 예쁘네요. 라조야도 생동감이 있어졌어요.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 한번 주고 요렇게 잠을 깬 다육이들은 요렇게 생기가 있답니다. 예, 화이트 고스티도 예, 예쁘죠? 레몬베리, 아리엘처라, 예쁘죠? 베이비 핑거. 요 베이비 핑거는, 저쪽 베이비 핑거보다 조금 물이 덜 들었죠? 예, 얼마 전에 물 주었더니, 좀 그런 것도 있고, 요 아이가 저쪽 아이보다 조금 어린 아이예요. 예, 저쪽 아이가 좀몇년 묵은 아이고, 요 아이는
제가 들인 지 얼마, 아직 1년 안된 나이죠. 예. 그런데 수영은 요 아이가 나즈막하니 더 예쁘죠. 예,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예, 예쁘죠. 예, 베이비 핑거. 머니 메이크금 다 생기 있고 예쁘네요. 누벨라. 요렇게 또 생기 있는 모습을 한번 이웃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예, 누벨라. 집시, 신데렐라. 신데렐라도 굉장히 통통해지고 힘이 있어졌어요. 예. 런요니. 런요니는 이 작년 가을에 영양제를 한번 주고부터는 요 분홍빛 런요니에서 예, 살짝 푸른빛 런요니가 되었죠. 예, 그래도 저는 또 건강한 게 좋아서 요런 분홍빛 아니라도 예, 예쁘라 한답니다. 예쁘죠? 티피, 레티지아처라. 요쪽 밑에는 예, 요 석연화 금 이꽂이한 아이죠. 아, 봄이 되니까 확실히 이봄 기운을 맞아서 예, 성장하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예, 이꽂이 아이들은. 요 색감이 예쁘죠? 석연화금. 요 아주 겨울에는 요 색감이 안 보였었어요. 석연화금이라도. 이제 조금 석연화금 빛을 조금 보여주네요. 맞죠? 석연화금. 요 아이도 손톱이 예쁘게 됐죠? 요 아이도 예, 창인데, 이 원래 오래된 아이인데, 조금 안 좋아서 새로 분갈이 해주고 했더니 이제 조금 예뻐지네요. 예, 예쁩니다. 창의 숲이, 예. 분갈이 해준 라우이. 예, 라우이도 예쁘죠. 아이들이 지금 다 하나하나 예쁘네요. 저쪽, 예, 간주. 간주죠. 크리스탈, 예, 크리스탈도 예,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웃자란 동미인이 조금 살짝 물들려고 그러죠. 예, 조금, 지금부터 조금 예뻐질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웃자란 아이들, 이두 몸을 합식해 줬는데, 예, 조금 웃자란 아이 좋아해가 좀 보기 싫죠. 예, 그런데 또 나름 또잘 굳혀서 키워봐야 되겠죠. 박하장, 예, 겨울 내 꽃을 활짝 피우고, 이제 꽃대 다 꺾어주고, 그래도 예쁘죠? 예, 입장만 있어도 우리 다육이는 예쁘죠? 예, 박하장, 예쁩니다. 용발톱도, 예, 아주 힘있어 보이죠? 예, 요렇게 물준 아이들이 다 힘이 있답니다. 예, 수연도, 예, 힘이 있고, 나나우쿠 미니도 예, 예쁘고 핑클루비도 예쁘고 홍영 에그린원 예, 다 예쁘죠? 예쁘고 또 생기가 있고 제가 잠이 안깬 아이들은 한세 개밖에 없죠. 예, 세개 있고 다른 아이들은 다 지금 잠을 깨워서 물 한번 주고 더 예뻐진 아이들이죠. 예, 이렇게 오늘 겨울 잠을 깬 다육이 모습과 잠을 덜깬 다육이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